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성현 가곡교실 문을 열겠습니다. 이 시간 새로운 가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문정희 씨, 김광자 작곡, 찔레라고 하는 가곡입니다. 2017년도에 작곡된 가곡인데요. 이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. 찔레는 우리 주변 야산에서 가시가 있는 이 찔레꽃은 흔히 볼수 있는 꽃이죠. 꽃은 화사한 흰색으로 군락을 이루어 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봄이 되면은 새순이 나올 때이 새순을 꺾어서 먹기도 하는 꽃이기도 합니다. 네, 이 찔레의 시를 먼저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. 찔레,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.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.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.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.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.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자.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. 서 있고 싶다. 네, 이런 시입니다. 이 시가 찔레를 통해서 네, 아주 감정이 풍부한 그런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까요? 흔하디흔한 이 찔레를 통해서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빚어내면서 또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찔레는 찔레꽃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랑의 아픔과 그것의 성화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했던 동안 아픔까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간직하는 이 화자의 모습을 찔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은 찔레꽃은 가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나타냅니다. 또 찔레꽃은 가시를 품고 있지만은 꽃이 피는 것은 사랑의 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가곡은 음악적으로는 수준이 있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가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곡을 배우고 싶은 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음정에 유의하시고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처음부터 템포를 빠르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곡도 역시 안단테 느리게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천천히 연습하셨다가 네, 원래 템포로 이렇게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문정희 씨, 김광자 작곡 찔레 이 곡을 소프라노 장혜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꿈결처럼